참된 영적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말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 이 말은 요즘 학원에도 선생님이 계시고 학교에도 선생님이 계시고 교회도 선생님이 계시는데 진정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과 인격을 맡기고 그리고 본받고 싶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되는 단어가 있는데 멘토링이라는 말이에요. 이 멘토링이라는 말은 멘토라는 말은 스승을 의미하고 나에게 사사해주고 가르쳐주고 인생을 이끌어가주는 분을 멘토라고 말합니다. 이 멘토라는 말은 주전 1200년경 고대 그리스 이타이카 왕국의 왕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긴 전쟁에 대비하여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자기의 신하이자 친구인 이 멘토라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좀 보살펴 달라고 맡겨놓고 10년의 전쟁을 끝나고 성전에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친구이자 멘토인 이 멘토라는 분이 자기의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외로울 때 아버지가 되어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해가며 자기 아들을 10년 동안 잘 길러낸 것을 보면서 이 멘토라는 사람을 높여서 아름다운 스승, 정말 본받고 싶은 스승을 대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교수를 멘토라고 그러고 그리고 운동에서 코치를 멘토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목사를 멘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멘토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멘토링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가르치는 진정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가슴을 안겨다 주고 삶의 가치를 안겨다 주고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멘토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자라서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지금 우리 교회 선생님처럼 훌륭한 학벌을 가졌거나 인품이 좋고 그런 게 농사꾼이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은요 다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사기꾼 사자 말고 진짜 사자들이에요 다. 근데 그분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냥 아침 일찍 농사 짓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보여준 게 뭐냐, 농사 지을 때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밭과 밭 사이에서 꽃갱이를 가지러 가면 걸어가지도 않고 열심히 뛰어서 꽃갱이를 가져와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시간만 있을 때마다 흙에다가 손가락으로 한문을 배워가면서 한문을 썼던 그 선생님, 그리고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그 선생님이 해주셔서 아멘 합시다. 우리 아버지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생님이 제 가슴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세울 때 가능하면 인품도 좋고 성령 충만하고 배움도 좋고 인격적으로도 성숙된 분들로 탁 포진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선생님보다 이제 풀이 충만하고 좋은 교회는 없어요. 근데 장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50일의 기적까지 해놓으니까, 아멘, 성령까지 받아놓으니까 아이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살아있으면 그 아이들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도 그 선생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이 기도하게 만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서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성도님들은 자기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고 목사님들은 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여호수아 갈렙이라든지 아니 모세와 여호수아라든지 바울과 디모데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이기도 하고 친구 관계이기도 하고 목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에 있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서로 협력하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믿음의 사람 자기 스승과 그 동행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자. 교회는 이익을 위한 이 집단이 아니고 영혼이 살고자 모였던 영적인 공동체임과 동시에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이 나 하나의 몸으로 큰 일을 할 수 없으니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아 구원 받은 영적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그 다른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뭐냐? 비전러리, 꿈의 공동체. 아멘. 그래서 꿈이 맞지 아니하면 같이 가면 안 돼요. 꿈이 같아야 돼요. 비전너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안 들고 한 것마다 똑같이 갖고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겠어요?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인생을 같이 하겠어요? 정말 제가 꿈꾸고 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나도 기꺼이 저 일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유지하는 것에 급급하게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정말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꿈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슬프다. 왜 슬프냐?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청년들이 제일 많이 교회로부터 이탈한다는 거예요. 청년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주일학교는 50%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전도율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100년, 50년, 100년, 100몇십 년 된 교회 예전 이전 세대가 눈물과 땀방울로 일으켜놓은 그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 있고 유지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꿈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교회 유지된다고 우리 시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20, 30년 대에 그거 다 말아먹을 것입니까? 교회는 적든 크든 간에 세상을 향하여 꿈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꿈 말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앞에 빛을 비출 꿈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그것이 딱히 목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잖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향하여 목사와 성도가 모여서 전력하며 달려가며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동력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비판하고 목사는 성도 욕하고 성도는 목사를 욕한다면 그건 이미 망한 집안이에요. 아멘 합시다. 참고적으로 제가 우리 아버님 욕하는 건 아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섭게 하지 말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주여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슬픈 걸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요, 춘천에, 우리 춘천 가나안교회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땅이 넓잖아요. 그러면 저 입구 교회 경 입구 출입문에서 우리 사택으로 오려면 한 거의 한 70m, 100m 이렇게 걸어 들어와야 되는데, 쭉 들어오면 제가 2층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당시 그 고등학교 때인가?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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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그리고 장롱에서 옷을 딱 꺼집은 애들이 아빠 이 옷 입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 손님 온대. 손님 온다고 차에 뛰어 올라와서 옷을 챙겨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반바지 입고 있는 옷을 어디 입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아멘 합시다. 설령 우리끼리 좀 아픔이 있어도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를 어떻게 다른 목사 다른 곳에 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 담임 목사를 욕할 수 있냐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요, 그런 제가 그 목사님 세계에 앉아있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지옥에 와 있나. 이거 근데 목사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 아무렇지 않게 자기 교회 성도를 욕하고 있다니까.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거. 나는 그래서 그건 당신은 목사가 아니고 당신은 귀신이라고 생각해. 저 귀신 보고 있네,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가 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변화시켜야 될 사람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동네 방네, 자기 딸을 동네 방네 욕하고 다니는 부모가 어디서 시집 못 가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거야. 비주느리가 아니니까. 장사꾼들도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 한국교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본받고 싶고. 저는 제가 참 성격이 안 좋잖아요. 그거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그 디네일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 정말 제가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들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가슴이 먹먹해지니까 내가 결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사랑으로 모여든 공동체잖아. 살려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동행이라는 것은 그냥 여행 한번 하는 게 아니고 꿈을 같이 한다. 뜻을 같이 한다. 같은 길을 걷는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저는 사실 우리 송도 가난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이미 춘천에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두 교회를 심어하고 있었는데, 그, 어디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아니고 너무 행복해서 진짜 왕자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올라올 때 꿈 하나가 생겼어요. 큰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서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 만들겠다. 그 하나의 꿈 때문에 올라왔어요.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 선교에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연조가지만 지금 선교를 어느 교회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계시고 은혜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행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높은 산 올라가면 여러분 이거 있잖아. 셀파라는 게 있어요. 셀파는 등산객이 아니고 그 산에서 태어나 그 산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셀파들이 그 등산객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길을 찾게 만들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고. 그래서 셀파 도움 없이 높은 산 가면 조난당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한 셀파예요. 인생을 살 때 왜 망가지고 힘듭니까? 선택 잘못돼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 모르고 그리고 그길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잘못 선택하고 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 잘못 선택해서 결혼 잘못할 수도 있고, 사업 잘못 선택해서 망갈 수도 있고, 투자를 잘못해서 망가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길을 잘못 선택해서 방황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로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들 보고 나를 좀 본받으세요. 다 웃잖아. 나 이걸 요즘에 자기도 우습죠. 한번 해봅시다. 나를 좀 본받아 보시오. 이런. 근데 바울 되게 뻔뻔한 것 같아. 어째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 사니까, 훌륭하게 사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믿어라 이 말이야. 아멘.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주님 사랑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가져서 내가 가는 길을 가게 해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가 목사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지 아니하면 싸움판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 특별히 장로교가 그래요.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지는 교회가 장로교회래요. 회의하면 꼭 싸워요. 나는 회의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무 잡음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게 왜냐면 성령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일을 하려 해야지. 그럼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했으면 한다라고는 감동이 왔을 때 그걸 목사가 당회나 공동회나 재직회나 이렇게 내놔가지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묻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 않죠. 그리고 더 잘못된 게, 회의를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목사님이 무슨 일하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한테 돈 내놔라 이 말이에요. 맞죠? 돈 어떻게 내놓겠느냐,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봐봐요. 그것도 한두 분이 뿜빠야지.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통이 뭐냐면 장로 얼마, 집사 얼마, 이거 하잖아. 그러니까 돈좀 내고 싶어, 은혜가 좀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아멘 하는데 돈 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의장 이런 거야. 나는 반대입니다 이런 거야. 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좀 웃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성경적으로 가야죠. 제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저기 계신가 보다. 어느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 어제 신방을 했는데 깔깔깔깔 웃고 얼마나 말씀을 잘했는지, 나는 설교를 안 해서 한 시간 동안 난 설교 듣다가 왔어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돼서 난 재밌게, 참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아이고, 어찌하스까? 이러면서, 목포, 전라도 뭐 이렇게, 어찌하스까? 이러면서, 아, 요즘 시대도 그렇게 그 때가 묻지 않는 목사님이 있대요. 뭐 있다고 저보고 때가 묻었다는 거야. 왜 때가 뭐냐 했더니 이분 임직식 때 돈을 안 받았다고. 돈을, 그러니까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집사 얼마, 그걸 안 했다고. 자기는 30년인가 40년 전에 권사할 때 40만 원 내놔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돈을 꾸가지고 주가지고 그걸 내고 했다고 하면서, 그때 돈도 40만 원이면 크지. 여러분, 매감 매수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행사하면 돈이 듭니다. 그건 안 들어요.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는 건데 교회 재정이 없으면, 그리고 무슨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돈이 없으면 목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이 채워져야지. 아멘 합시다. 사람한테 뿜빠이 하기 시작하면 다 시험되게 되어져 있어요. 돈 항상 하지 말자고 하지 어디 하자고 하겠어? 그러니까 선교하려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왜 외국까지 퍼주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이게요 목사님 이게 한국 교회가 잘못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왜 그걸 하고 싶을 때가 목이 성금 한번 합시다 그런 말이 왜 안 올라오겠어.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기로도 우리 헌금합시다 고 하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꿈속에서 있었으면 있었지 지금까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선교 지금 필리핀 학교 모든 지어가면서도 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시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주실 것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안 주면 어떡하냐고. 안 주면 안 하면 되지. 맞지 않아요? 우리 집, 우리 이번에 다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근데 돈 안 모자라요. 그리고 내가 안 받아먹겠어요? 평생을 두고 내가 받아먹는 거지. 그거 이런 거잖아요. 장로 줄게 돈 얼마 내놔라 이거 하고 장로하고 내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 갖고 봉사하면서 너무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라고는 같은 돈이 아니라니까. 후자가 되라 이 말이야 후자가. 응? 우리 교회는요 단 한 번도 내가 헌금 강조 안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제가 가슴이 먹먹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리는 헌금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요 손이 떨려서 못 받을 만큼의 그 진실한 헌금들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선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그건 뭐냐?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 꿈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비전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믿음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요즘은요, 요즘 뭐 나라도 경제 원리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거 좋은 것 같아도요 세상이 지금 다 경제 논리로 갑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가려면 비싸고 좋은 학원 가려면 비싸고 그냥 선생님들도 돈 많이 받고 가르치니까 인격을 가르치기보다는 계속 시험 잘 치도록 그냥 문제만 띠따 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충격이 뭐냐면 내 자식 잘 키워보려고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열심히 짐승처럼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아들, 딸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보내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래도 돈 버는 내 올인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어떤 어머님들은요 그 뭐야 밧줄부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 딸을 학원을 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려고 중학교를 졸업하려고 딱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머리가 크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생긴 것은 껍데기는 자기를 닮았는데 속은 자기하고 전혀 다른 아이들한다. 말이 안 통하더란다. 누가 그 아이를 만나 학원에서 인터넷에서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요 여러분 인권 너무 좋아하지 마셔. 나는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나 수없이 두드리 맞아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어릴 적에 나는요 몸에 상처가 남아 날 일이 없었다니까.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런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너 부모님이 욕을 한다든지 구타를 하면 경찰서 신고해라.
진짜 신고하는 사람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이 딸을 홍콩에서 키웠어요. 근데 저를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충격? 하는 이야기가 자기 딸이 하도 버릇없는 행동을 해서 혼을 내키니까 딱 쳐다보더니 아빠, 아빠 이러면 나 경찰서 신고한다 딱 이러다.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그 딸이 자기 딸로 안 보이더란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따스한 가슴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교회도요, 목사와 성도 간에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관계, 같이 꿈을 안고 손잡고 갈 수 있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내 먹던 것도 뱉어서 먹여줄 수 있는 관계, 요즘 받아먹지도 않아.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권을 이어받았어요. 엘리야에게는 5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 50명 다 엘리야를 본받고자 따라다가 갔는데 다 낙오되고 엘리사 그 혼자만이 요단강 내에서 회립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올 때 엘리야의 영권을 받습니다. 그 관계가 뭐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그 하늘 올린 거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러잖아. 여러분 성도들이요,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저를 내가 말하기는 좀 민망스럽네. 영적인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홍천에 희망교회가 있어요. 그 김광수 목사님인데 아주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저하고 식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저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은 다 저 영적으로 다 저 자녀들이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왜 터졌냐면 그분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살다가 그 동네에서 목사 돼가지고 그 동네에 목회를 하니까 교인이 자기 형들도 있고 동네 형들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도 은혜 받으면 좋은데 은혜를 안 받는 형들이 있잖아. 끌렁끌렁한 게. 웃자다가 교회도 안 나오던 게 그 달따라 교회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저의 자녀들입니다 이러니까 예배 마치고 당회실로 찾아왔더래. 그러면서 욕을 따면 야 이 새끼야 이런 거야. 목사 보고 야 네가 내 동생 놈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따져들기 시작하는 거야. 목회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계속 괴롭히길래 그 이후부터 막 교회 막 입고 막고 뭐 이상했던 행동 이상한 행동 많이 했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60이 넘어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으니까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저 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데리고 가시라고 했더니 그 사람 데리고 가버렸대요. 여러분 있잖아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잖아.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받아들일 주실 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진정으로 내 영혼의 자녀로 받아들일 때 정말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뿌리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길 걸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잖아. 내 아들아. 이런 관계가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는 버려야 될 것과 가져야 될 것 중에 보면 너무 지나치게 목회자들이 권위를 내세워요.
그리고 조금 교회가 크고 부흥되면 목사를 신격화해요. 이렇게 너무 지나쳐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고 막 자기를 신격화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래야 됩니다. 목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여기고, 아멘, 성도는 목사를 높이고 존경하고, 이런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과 우리 평신도들 사이도 그렇고, 우리 모든 우리 사이, 주일학교와 주일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계도 그렇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처럼 애틋하고 사랑스러워지고, 선생님 만나면 좋아서 막 달려오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신령한 것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를 통하여 얻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생도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추측할 때 턱턱턱턱 다 떨어져요. 너 여기 있어요. 알았어요. 머물렀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아닙니다. 엘리사는 열왕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립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를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아니하게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를 갔고, 여리고에서 요단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단을 기적으로 갈라내고 요단을 건너간 뒤에 회립바람으로 딱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엘리사야, 니 왜 나한테 끝까지 쫓아오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선생님 돈 주세요, 이게 아니야. 선생님 살던 집 그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학교 그거 놔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개념이 돈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값질을 주소서. 여러분, 영감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진짜 영감을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영감의 백배를 주소서. 아멘.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야. 이게 뭐냐?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는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권을 내게 달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성도는요, 교회를 유지시키는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 받으면 다 같이 와요.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올 때 엘리야가 벗어놓은 그 옷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요단강가에 흐르는 물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며 그 옷으로 휘었더니 엘리야가 휘을 때 갈라진 것처럼 엘리사가 하니까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밤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느냐 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요 너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는 교회만 왔다 갔다고 헌금만 바치게 만들고 목사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전쟁, 이런 영적인 전쟁인데, 전쟁터에 병사는 다 놀고 있고 혼자서 싸우는 게 이런 구조가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줘야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줘야지.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으면 싫어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11조 하는 거 웃기지 마세요. 믿음도 짓불도 없어도요, 장로 준다고 3천만 원 내놔놓으면 내놔요. 내가 그걸 알아요. 내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생각나니까 교회 까치 노력하고.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능력이 갑절이 임하기를 원하고 지혜가 오기를 원하고 권능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께로 영혼을 끌고 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의 제자를 원합니다. 교회의 뜰을 받는 교인을 원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 받았어. 끝까지 능력 받는데 목숨 걸었어. 갑절의 영감 받으셨어. 주님처럼 사시는 성도 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